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대가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낳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은 메뚜기들과 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악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대구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고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로 인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특별히 대구 지역에 그들의 권무실소, 비밀활동 이것으로 인해서 급속도로 전파된 것을 우리는 다 뉴스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급기야 신천지 이단의 교주인 이만희 교주가 사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번에 기부를 120억을 신천지 이단 측에서 한다 했을 때 대구시장이 인터뷰하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천지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이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야 된다. 그런데 신천지 이단들 가운데서는 검진도 회피하고 또 치료받는 것도 거부하고 입소하는 것도 1인 1실 아니면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또 그리고 가까운 집에 가까운 지역 아니면은 병원에 입소하지 않겠노라고 거부한다고 뉴스에서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슈퍼 전파지가 바로 신천지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해석, 예배도 잘못된 예배. 그로 인해서 전염병에 아주 슈퍼 전파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가도 초동 대처를 하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의사 전문 그분들의 협회에서 끊임없이 우리나라 들어오는 중국의 입국자들을 단속해야 된다고 그렇게 여섯 번이나 이야기했건만은 그러나 비전문가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고 전문가들이 뉴스에서 지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을 오히려 슈퍼 전파 나라로 지목하고 100개국 이상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또 그리고 방역
이렇게 이제 제한 나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일본이라는 나라 참 검역하는 것도 허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를 이렇게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스스로가 자기 방어를 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 이 생활화,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자주 쓴다고 하면은 방역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손 씻기 하는 거, 수시로 손을 씻는 거. 참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역 대책 국가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국민 개개인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솔로몬이 심중에 생각했던 것,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짓는 이 엄청난 사역은 가만히 앉아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최선에 대한 노력이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질병 퇴치를 위해서도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국민들이 다 함께 국가는 전민들에게 이 일을 맡겨서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온 국민이 함께 할 때에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로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의문점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11절부터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2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기도하고 하는 거 내가 듣고 있고 네가 지은 이 성전 이곳에 택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을 삼겠노라고. 참으로 솔로몬은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밤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왜 13절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13절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아니 지금 성전을 지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또 말씀이 혹 내가 이 땅에 비를 안 내려서 이 땅에 소산물이 이렇게 거두지 못하게 되거나 또 메뚜기들이 토산물을 다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앞에서는 기뻐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왜 말씀하실까? 여러분 인간은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사실 13절과 같은 고통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농산물이 제대로 안 되거나 또 흉년들고 또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는 거,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물론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밝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 문제가 그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이 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 병원균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 RNA 바이러스다 뭐 여러 가지 분석도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분석하고 방어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또한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이런 시대, 특별히 대구 도성은 우상이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공산, 갓바위, 여러분 우리들 이 엄청난 이런 우상의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런 고통들,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럴까? 사실 소돔 고모라 성은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 연애까지 하는 엄청난 죄악들이 관영한 그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죄를 짓는 저 백성들도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의 죄가 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는 것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가 뭘까? 13절 14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홍대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갈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온 백성들이 회개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오늘 14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문제가 더 큽니다. 내 이름으로 백성 일컫는 내 백성들, 그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늘에서 듣고라고 나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는다고 했어요. 땅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에게 땅에서 매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땅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풀려지고 하늘에서 듣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은 14절에 그들의 죄를 사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어요. 그리고 14절 끝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전염병 고쳐주셔요. 흉년된 거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그 땅을 고쳐주신다.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회개하는가 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했다고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또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의 기도입니다. 겸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됐어요. 그래서 겸손의 기도입니다. 또한 14절에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참으로 대구 지역에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있는데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과 왕궁을 자기가 거할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네가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성전,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다. 바로 이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부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왜?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도들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도 계십니다. 바로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하시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내셔서 죄 용서받게 하시고 그 피값으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목회자들을 감독자로 삼으시고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는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장신께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마음은 심중에라는 단어가 11절에 나옵니다.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 마음속에 있었던 그것을 이루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전과 왕궁,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 즉 먼저 하나님의 전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왕궁이 나와요. 여호와의 전이 먼저예요. 자기가 거처하는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전이 더 우선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제일 우선에 있어요. 바로 우리들은 오늘날 교회가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에 제일 우선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 집도 중요하고 내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제일 우선은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요, 오늘날 참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참된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교회 사랑, 비록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창신교회를 사랑하고 창신교회를 향해서 기도하시고 또 창신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랑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15절, 16절을 보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하게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이곳에서 기도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우리 창신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반드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제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왜? 그의 마음 심중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16절에 보면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창신교회를 거룩하게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 우리 창신교회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한 백성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선택하고 이미 거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창신교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신교회 소속 성도로서 신앙생활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어깨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창신교회의 영광이 가리고 창신교회의 영광이 가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에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창신교회 위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같이 심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 창신교회를 사랑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하늘을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어려운 고난들,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 장신교를 사랑하면서 장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장신교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어려운 고난들을 다 극복하게 이기게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회개에 관한 아주 좋은 동영상이 있어서 그 동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을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 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거없이 받았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랑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않는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선포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천하보다도 귀한 믿음 주셔서 오늘은 거룩한 영광의 날, 거룩한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대구도성 특별히 또 그리고 온 땅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전염병을 속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거리라는 걸 알고 먼저 회개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위식으로 경외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 번째로 여기고 세상 것을 좋아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과 세상 것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엄청난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는지, 참으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창신교회 소속된 성도들 용서하시고 대구도성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 의학자들, 전문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백신도 개발하게 하시고 치료약도 개발하게 하시고 속히 이 땅이 고침받으려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마다 다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